첫째로 우리나라의 자연지리적 조건과 우리 민족의 체질에 맞는 민족 음식이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둘째로는 건강에 좋은 미미를 주원료로 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음식 재료들을 용량학적으로 배합했다는 것이며, 또 세 번째로서는 민족적 정서가 짙은 그런 넛그릇에 육수와 동치미 국물을 섞은 그런 국물을 부어서 담아내는 민족 음식이라는 것입니다.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민족의 향취를 한 곳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예로부터 온 가족과 친척들,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분틀로 국수를 누르며 맛있게 들고 또 민속놀이를 하면서 즐기는 모습은 평양냉면이 나온 또 다른 문화적 풍경으로 되어 왔습니다.